안녕하세요. 포마샵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우리 이제 앞선 강의에서요. 수열과 함수의 차이, 수열은 함수에 포함된다. 그치?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에 있었어? 변수에 있었다. 변수. 그쵸? 변수가 자연수에서 이제 어떻게 실수까지 확장된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요 변수 위치, 요 놈이요. 수열의 극한은 항상 볼 것도 없이 자연수 n이었었는데, 그리고 자연수 n 중에서 자연수는요 모르는 게 무한대밖에 없잖아, 젠장. 그쵸?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항상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항상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묶건 an이 어디로 가냐를 묻던 이거였었는데, sn이 어디로 가냐, 1항부터 n항까지 무한대까지 합이 어디로 가냐, 무한급수 이거였었는데, 이제 변수가 뭐로 바뀌었어요? 변수가 이렇게 실수로 바뀌면서, 실수는요, 이제 이게 정말 물음표지, 그치? 왜냐면,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요, 1, 2, 자, 수시선 그려줄게. n축이야, n축. n축은요, 1, 2, 3, 4, 가니까, 알어. 모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무한대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밖에 못 물었던 거고, 실수는 얘기가 달라요. 실수는요,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3일 때 얼마, 4일 때 얼마, 이게 아니라, 샤샤샤샤샤, 이렇게. 예. 그래프 자체가 일단 an, sn처럼 어떤 값이 딱딱딱 있는 게 아니라 fx 이렇게 연속도 가능하고, 물론 불연속 함수도 있지만 이게 가능하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물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물을 수도 있고요. 특정한 지점, 예를 들어서 뭐 3.5로 갈때 또는 3으로 갈때 3으로 갈때 어떻게 돼요? 3으로 가는 방법이 다시 한번 왼쪽 오른쪽 두 가지요. 그때 왼쪽일 때는 요값 오른쪽은 요값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확장됐다 이거야. 이제는 변수 x를요, 실수 x를, 변수 x를 무한대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특정한 지점 a점으로 이렇게, 그쵸? 됐죠? 지우고.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뭐였어요? 가장 큰 차이는요,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는 것도 아니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것도 아니었고 특정한 지점 a점으로 보내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여서, 그때의 좌극한 우극한 개념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번 주제는요, 요 좌극한 우극한을요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자고. 좌극한, 우극한. 이게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알겠어요? 이해 갔죠? 갑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리미트. 어떤 때 좌극한, 우극한이 발생해? 변수가 어디로 갈 때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특정한 지점 A로 갈 때, 한 방향이 아니라 특정한 지점 A로 갈 때. 이때는요? 이때는. fx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얘기잖아, 이 얘기. 그래서, 잘 들어라. 잘 들어. 주목해라. 주목합니다. 주목합니다. 원래는요, x가 플러스 무한대는 한쪽 방향, 마이너스 무한대는 한쪽 방향, 이렇게 한쪽 방향만 쳐다보는 것들은 그림으로 보던, 대수적으로 보던, 알겠어요? 한쪽 방향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런 특정 지점을 갈 때는 무조건이다, 무조건. 이건 원래 무조건이야. 원래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왜요?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내가 강의했잖아. 어떻게 해요? 한없이 A점의 왼쪽에서 다가갑니다. 이걸 무슨 극한? 좌극한. 따라서 X가 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죠. FX. 이게 FX의 A의 좌극한. 좌극한에 관련된 이야기. 좌극한 표현. 우극한. 오른쪽에서 달려갑니다. 오른쪽에 한없이 다가가. 인간이 모를 만큼, 무한수 0만큼 한없이 다가갑니다. 이게요, fx 우극한. 이렇게 이런 문제는 항상 좌극한과 우극한을 원래는 항상 따져야 되겠냐? 원래는 항상 따져야 되는 거라고. 왜요? 아니,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궁금하잖아. 궁금하지? 그래서요, 뭐 당연히 극한이니까 요놈의 수렴발산이 우리가 문제가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선생님이 그래프를 몇 가지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라. 그래프 몇 가지 한번 그려볼게. 샤샤샤. 샤샤샤. 이것도 어차피 연속성 가서 또 얘기해야 될 텐데, 미리 이걸 알아둬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만 조금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몇 가지 할까요? 선생님이 몇 가지? 좋아, 이렇게 하자. 잘 봐. 샤샤샤샤샤. 샤샤샤 이렇게 하나, 드르륵 A 이렇게 할게요. A 그리고 이 점을 K. 이건 뭡니까? 이게 Y equal FX인데 X equal A인 점에서 지금 뭡니까? 연속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죠, 그렇죠?
연속성 상당히 중요하다. 어차피 배우게 될 거지만 미리 얘기하자고. 연속일 때, 그렇죠? 다음에 꼭 모든 함수가 연속일 필요는 없죠, 그렇죠? 불연속일 때도 볼까요? 불연속, 어떻게 불연속? 이렇게요. 샤샤샤, 땅콧뻥, 땅콧뻥, 이렇게 할까? 이렇게? 난리 났네, 그렇죠? 난리 났어요, 그렇죠? 난리다. 난리 났다. 와이컬 FX, 그렇죠? 난리 났다, 그렇지? 또는요, 불연속인데 좀 예쁘게 난리, 예쁘게 난리? 뾰로롱, 여기 A점이죠? A점. 뾰로롱, 빵꾸뻥,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여기만 빵꾸뻥, 이렇게, 그렇죠? 와이컬 FX. 됐죠? 또요? 또. 이건 어떠니? 얘는요? 몇 가지 되고, 여기까지만. 뾰로롱, A점이죠? A점인데. 이번에 여기는 빵꾸뻥 해놓고요. 아, 여기는 빵꾸뻥 하지 말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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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됐죠? 다음에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A 하고요. A점에서 Y컬 FX. 이번엔 또 뭐 할까요? 이번엔 뭐. 이번엔 위에서 한번 해볼까? 싶으니까. 위에서. 이번엔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놓고 얘기해 봅시다. 자, 됐죠? 자,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지금 봐. 내가 지금 FX가, 잘 봐, FX가. X가 지금 A로 한없이 가고 있는데, 인간이 모를 만큼. A까지 다 갔어, 안 갔어? A까지 다 안 갔어. 한없이 A로, 한없이 다가가는 거야. 그런데 A로 다가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늘 함수의 극한은 늘 좌극한과 우극한을 챙겨야 된다고. 원래는 늘 챙겨야 되는 거지. 근데 그 Y컬 FX가 이렇게 연속인 함수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이게 불연속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불연속.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잖아. 그렇죠? A인점에서. 하여튼 두 가지 확실해. A인점에서 이렇게 연속되어 있거나, 샤샤샤. 불연속이거나 불연속. 그렇죠? 읽어보자. 읽어봐 이제. 이건 눈 달렸니 이런 거야. 눈 달렸니.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을 이해했냐 이런 얘기다. 볼까요? 선생님 노란색으로 좌극한과 각각의 그래프를 쳐다보고 좌극한 읽어줄게. 봐. 좌극한. 이 상태. 만약에 Y컬 FX가 이런 그래프라면, 이런 상태라면은 A의 좌극한은 얼마입니까? 한없이 변수 X는 한없이 A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죠. 그때 뭘 읽어야 돼? 당연히 fx를 읽어야 되는 거야. x가 여기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잖아. fx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샤샤샤 어디로 가고 있어요? y값은 k로 가고 있죠. y값 fx 함수값 k로 다가간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요.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 fx는 얼마입니까? 이 값은요. k다. k. 그죠? 됐죠? 다음에 뭐야? 우극한. 지금 같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X라는 변수가 한없이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이때는요 이렇게 따라와서 Y값 전용 떨어져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Y값 전용 떨어져서 이렇게 K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봤지? 따라서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 이렇게 표시하고 FX 값이요 K로 존재합니다. 좌극한도 K이고 우극한도 K야. 이해 갔어? 좌극한도 K이고 우극한도 K다. 그렇지? 됐냐? 각각 지금 뭡니까? 그 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존재하고 그 값이 어때요? 같지요.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요. 아, 좌극한이건 우극한이건 이제 변수 X가 A로 갈 때 이런 상태라면은요. 좌극한도 K, 우극한도 K니까요. 아, 이젠 따라서 결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요. K로 수렴한다라고. 이게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왼쪽에서 보내든 오른쪽으로 보내든 어떻게 돼요? 어차피 K로 갈 거니까 각각의 좌극한 우극한 값이 존재하면서 그 값이 같아요. 그렇다면 따라서 결론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x를 a로 한없이 보내본 결과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 값은 어떻게 K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정신 차리고 됐어요? 수렴한다. 이해 갔죠? 됐죠? 이 경우 좀 지울게. 너저분하고 별로 똑같은 얘기니까 지워버리고. 아,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봐. 얘를 먼저 하자. 아, 여기다 할게. 야, 이거 봐. 얘도 같은 논리로 이제 A로 보내는데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 해서요. 다시 X가 A의 좌극한 FX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선생님 이걸요?
요셈이 K라고 K. 지금 함수값은 없죠? 연속은 아닙니다. 연속은 아니죠. 그쵸? 빵꾸뽕이야. 이점 비어있어. 근데 A로 다 갔어 안 갔어? 아니 한없이 가고 있다니까 왼쪽에서. 그렇게 가게 되면은요 얘도 한없이 얘도 K까지 다 갔어 안 갔어? fx값도 k값 다 못 갔죠? 아니 얘가 한없이 이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얘도 k까지 다 간 게 아니라 k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잖아. 그 값은 k 존재하는 거야. 빵꾸뽕이요. 알겠냐? 얘가 이렇게 다가갈 때에도 한없이 이 fx값도 어떻게 한없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고 있어서 한없이 k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간다. x라는 변수가 이렇게 왼쪽에 다가갈 때 fx값도 한없이 k로 다가간다. 따라서 그 값은 k로 존재합니다. 왜요? A까지 다 안 갔어. 얘도 K까지 다 가서 K인 게 아니라 변수 X가 여기로 한없이 다가갈 때 얘는 어디로 다가가니? 얘는 K로 다가가고 있다고. K로 다가가고 있다고. 됐어요? K값, 극값 존재해. 얘도 우칸 리미트 X가 A의 우칸 FX야. 그쵸? 잘 들어라. 우칸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가가잖아. 변수 x가. 그죠? 그때 함수값 얘를 읽어야겠죠? 얘는요?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아직 k까지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한없이 어디로 가고 있어? 한없이 얘도 a로 다가가고 있을 때 fx값도 한없이 k로 다가가고 있잖아. 함수값이 떨어지고 있잖아? k로 다가가고 있잖아? 따라서 우극한 값도 k예요. 좌극한 우극한 일치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론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 fx 값이요 존재합니다. 이것이 같으니까 k로 존재한다. 즉 k로 수렴한다. 주목. 앞으로 잘 들어라. 특정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변수를요. 이게 가능하지. 이제 변수가 실수니까 가능해. 보냈을 때에 이 fx라고 하는 요 함수의 극한이 수렴하는 특정 지점을 보낼 때 수렴하는 경우는요 딱 저거 두 가지야. 요 새끼 이 두 가지라고. 알겠냐? 딱 두 가지야. 언제? 연속일 때는요 당연히 수렴합니다. 그리고 하나 적어줄까? 어차피 할 거니까. 자 여기서 봐요. fx가 적어놔. fx가 연속함수예요. fx가 연속함수다. fx 연속함수면은요 그러면은요 예. 리미트 x가 a에서 fx요. 이 극값은요 그냥 곧 함수값과 같아요. 그렇죠? fx가 x equal a에서 이렇게 하나 더 다시 한번 fx가 x equal a에서 연속함수입니다. 연속인 함수예요. 그러면요 a인 점에서의 극값이 곧 함수값이라고 어차피 해야 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잘 봐. a인 점에 연속이라는 얘기는 봐요. 나중에 어차피 해야 돼. 봐요. a인 점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연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봐요. FA 값이 얼마가 지금 FA 값이요? 이거 연속이니까. FA 값이 지금 뭐야? K 맞잖아. 맞지? A인 점에서 연속이다. 근데 함수가 FA는 지금 K잖아. 그렇죠? K 맞죠?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어차피 자연스럽게 연속인데 A인 점에서 함수값은 딱 K인데 좌극한도 당연히 K로 가고 있겠지 뭐. 연속 함수니까. 그렇죠? 우극한도 당연히 어떻게 K로 가고 있겠지 뭐. 그쵸? 연속인데 A일 때 이 값이 P야. P 좌극한도 P로 가고 있겠지 뭐. 우극한도 뭐야? P로 가고 있겠지 뭐. 그쵸?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던 FX가 해당 지점에서 연속이라면 연속함수 연속인 상태라면은요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왜요? 좌극한도 그 함수값을 향해 가고 있고 우극한도 연속이니까 어차피 그 함수값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함수값이 곧 뭐다? 해당하는 극한값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가 a 넣어주고 처리하면 되는 거. 언제? 이 점에서 요 새끼가 연속함수일 때. 알겠어요? 이해갔죠? 이게 특정 지점을 보낼 때 함수의 극한이 수렴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k가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고. 그렇죠? 함수값이 곧 극한값. 언제? 언제 해당 지점에서 요 새끼가 연속일 때 그때는요 특정 지점을 보낼 때 함수의 극한값이 수렴한다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좌극한 우극한 나누지 말자 이런 얘기다. 알겠죠? 나누지 마. 왜? 연속함수니까.
함수값 어차피 그쪽으로 좌칸도 가고 있고 우칸도 가고 있어서 갔잖아. 갔잖아. 이거 봐. 이 상태가 좀 문제인데요. 얘는 지금 함수값이 있어 없어? 또는 함수값이 없죠. 지금은요. FA값이 아예 비어있어요. 또는 비어있거나. 여봐. 저 하나 찍어줄까? 이값 선생님, 이값 선생님이요. 이값을 P라고 해. P. P. 지금 이런 그래프라면요. FP값이 얼마입니까? 아이 미쳤어. FA값. 함수통에다가 A 딱 치면 A 넣었더니 딱 얼마 나와? 얼마 나와? P 나오잖아. P 나오죠. P. 그죠? P 나오죠. 함수통에 A 넣어주면 그 함수값은 P야. 그런데 좌극하는 뭐 좌극하는? 좌극하는 지금요? K였죠. K였죠. 우극하는요? 우극하는요? K였죠. 됐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불연속일 때요. 불연속일 때 특정 지점 보낼 때 수렴하는 건요? 어? 이건 수렴하는 겁니까? 예, 수렴하죠. 왜요? 지금 함수값 묻는 게 아니거든. 연속일 때 이렇게 풀었던 이유는요. 원래는 다시 돌아봐. 원래는 특정 지점의 극한을 물으면요. 원래는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거야. 왼쪽에서 갈 때 어디로 가지? 오른쪽 갈 때 어디로 가지? 그런데 그 새끼가 연속 함수야. 그 지점에서 연속이야. 연속인 게 뻔해. 연속이야. 연속 함수인 걸 알아. 이 점에서. 그러면은 굳이 좌극한 우극한 따지지 말고 어차피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다 일치할 테니까 함수값이 곧 극한값이다. 그래서 해당 지점에서 연속일 때는요.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이유가 사라지는 거야. 이해 갔지? 원래는 따져야 돼. 근데 따질 이유가 없다고. 연속일 때는 왜? 함수값이 곧 극한값일 테니까. 그러면 주목해. 이리 와봐. 불연속이야. 불연속. 불연속이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유일한 그림의 형태 알겠냐? 이게 불연속이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원래는 이 A인 점에서 함수값이 이건 관심이 없어. 이 젠장.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 극한은. 극한은 한없이 여기로 다가가는 상태. 좌극한. 한없이 여기로 다가가는 상태. 우극한. 이게 관심 있는 거지. 한없이 다가가고 있을 때 그때 이 fx값은 도대체 어디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가? 왼쪽으로 갈 때는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런 상태라면 k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극한값은 k야. 한없이 a로 오른쪽 다가갈 때요. 그때 극한값은 또 여전히 k야.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같으니까 좌극한이 우극한이 관심없이 앞으로 항상 이제 리미트 지워. 리미트 x가 a로 가면서 fx요. a로 갈 때 fx는 이런 상태라면요. 예, 뭐로 수렴한다? k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여기 썼었네. 젠장. 어? 왜? 상태.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 변수가 이렇게 다가갈 때 이러건 저런 간에 요 놈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 k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니까. 존재합니다. 수렴하는 거야. 딱 수렴하는 게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원래는 무조건 나눠야 되는데 이 fx라는 놈이 원래는 이제 나눠야 되는데 특정한 점을 보낼 때는 원래는 항상 좌극한 우극한이 있어. 근데 나눠서 각각 수렴하고 같냐 다르냐를 봐야 되는데 주목해라. 주목해라. 그런데 요놈이 이 지점에서 연속이야. 연속. 연속이라면요. 골치 아플 거 없어. 바로 a를 여기다 살롱 대입해. 왜? fa 함수값이 곧 뭐다? 함수값이 곧 뭐다? 극한값이니까.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좌극한 우극한 다 k로 가고 있을 테니까. 알겠죠? 이해 갔죠? 따질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집어넣고 끝내는 것 뿐이야. 언제? x라 a에서 이 fx가 이 지점에서 연속일 때는. 근데 연속인 보장이 없어요. 불연속이면서 저놈이 정리해볼까? 자, 연속일 때는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이 함수값이 곧 뭐다? 극한값이다. 이렇게 끝났던 거지. 그렇지? 이해 갔어? 이때는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a로 갈 때 fx요. 이것이 곧 k라고. 그렇죠? 좌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 없이 k다. 됐지? 자, 불연속이면서 저놈이 수렴하는 건요. 불연속이면서 이게 수렴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좌극한 a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우극한이 어떻게 우극한이요? 이렇게 일치할 때. 알겠어요? 좌극한도 k로 가고 우극한도 k로 이렇게 일치할 때만 이런 상태만 이거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이 상태도 어떻게 해? 이제 좌극한 우극한 따져봤더니 다 k로 가서요. 이때도 어떻게 해요? fx가 k로 수렴한다. 이렇게 수렴한다. 수렴한다 말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알겠냐? 기억해도. 그리고 연속일 때는요. 좌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도 없이 바로 함수값이 곧 이거 뭐야? 이것이 fa죠? fa 함수값이 곧 극한값이다. 그죠?
이때는요, 이때는 정확한 혹한 따져봐서 따졌더니 불연속이다. 따져봤더니 얘도 K, 얘도 K로 가니까는 실험한다. 이리 와봐. 이제부터는요. 아, 뭐 난리 났네 이거. 안 지워져. 얼마나 세게 썼길래. 아, 봐요. 얘 봐. 정신 차리고, 차리고, 차리고. 얘 봐. 마무리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어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먹었다. 얘가 A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 읽어봐. 리미트 X가요 A로 갈 때요. A로 갈 때 A의 좌극한 FX다. 좌극한 FX는 뭡니까? 함수값과 상관없어. 극한이니까. 극한이니까 함수값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저 연속일 때만, 연속일 때만 어차피 함수값이 좌극한 극한과 일치하니까 함수값이 극한값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사실 극한은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지. 어이! 특정률 좌극한입니다. 좌극한 어디로 가고 있어요? P로 다가가고 있죠. 그렇죠? 변수인 X가 A로 다가갈 때 그래프는 예를 따라 함수값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점점 P값으로 다가가잖아. 이거는 P예요. P. 얘는요. 우극한 이렇게 할 때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입니다. 이때 FX는요. 샥샥샥 어디로 가고 있죠? 이때 Y값은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떨어져서 Q로 가고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따라와서 어디로 가고 있어? 얘를 읽어야, Y값 읽어야 돼. 함수값 얘가 어디로 가냐? 얘가 어디로 가냐? Q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 좌극한값 존재합니다. P로. 우극한값 존재해요. Q로. 그렇죠? 존재하죠. 그런데 얘랑 얘랑 다 달라. 다르지. 다르니까 이제는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 값은요 뭐라고 쓸까? 이건요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상태면요 각각은 수렴하지만 이건 발산하고 있다고 얘기했어. 왜요? 이 a로 갈 때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가고 있는지 결정이 아직 안 됐잖아. 이건 지금 두 가지 방향이거든.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결정이 안 돼서 이 극한 값이 p일 수도 있고 q일 수도 있고 결정이 안 되잖아. 인간이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산한다. 굳이 비교하자면 진동발산 뭐 이렇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짝수원장, 홀수원장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치? 됐어. 발산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는 하는데, 존재는 하지만 그 값이 일치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특정 지점에서 그 값이 발산한 예다. 알겠어요? 지워버리고. 이건 어떠니? 이건 어때? 이번에는요. A가 이렇게 했는데 잘 봐라. 얘는 예쁘게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네. 그치? 올 수도 있죠. 그쵸? 이게 Y콜 FX야. 좌극한 간다.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 FX요. 얘는요. 이거 선생님이요. P라고 P? 얘는 P로 수렴하고 있죠. 그쵸? 이건 수렴하고 있어. 얘만 물으면 P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물었으면요. 이건 P로 수렴한다가 정답이야. 그치? 이해 갔어요? 근데 우극한은요.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 FX요. 이건 지금 뭡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한없이 다 갑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 함수가?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잖아. 발산. 당연히. 야, 두 개가 각각 수렴하고 그 값이 같아야지만이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요. 좌극하는 존재합니다. 우극하는요. 발산하고 있잖아. 두 개 중 하나만 발산해도 되는데 무조건 발산 때려치는 거 알겠죠? 발산하면 때려치는 거야. 알겠지? 그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좌극한 우극한 마무리. 눈만 달렸으면 돼. 그래프 잘 그리고 눈만 달렸으면 돼. 봐요. 정리한다. 앞으로 함수의 극한과 수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해. 그래서 변수 X가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까지 확장됐으니까 얘가 한 방향으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특정한 지점으로 한없이 갈 수도 있다. 그때 fx의 극한값은요 항상 특정한 지점을 보내면요 원래는 무조건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살펴야 되는 거야. 알겠냐? 제대로 정리해라. 특정한 지점을 갈 때는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을 무조건 각각 살펴야 되는 거야. 좌극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우극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쵸?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fx라는 놈이 해당하는 지점에서 모일 때 연속일 때, 해당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a인 점에서 이렇게 연속 샤샤샤 연속일 때는요 굳이 좌극한 살펴도 어차피 K로 갈 거고 우극한 살펴도 어차피 K로 갈 거니까 연속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해당적 연속일 때만큼은요 좌익한 우익한 살피지 말고 그냥 FA가 K잖아요. FA K잖아요. 좌익한도 어차피 K로 가고요. 우익한도 K로 가니까 그것이 같을 때 수렴하는 거니까 좌익한 우익한이 각각 수렴하고요. 그 극한값이 같을 때 이 새끼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뭐라고? 각각 수렴하면서 그 극한값이 일치할 때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 연속인 상태에서는요 좌익한 우익한 K로 가 어차피 함수값으로 가.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제 연속일 때는요 좌익한 우익한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인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요놈이 다시 한번 요놈이 해당 지점에서 연속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연속인 걸 알고 있다면 바로요 FA 여기다 A 빨롱 집어넣어서요 이 함수값이 곧 극한값과 같다 이렇게 처리하고 끝나는 거 알겠죠? 언제? 해당 지점 연속일 때는 연속이게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좌익한 우익한을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건데 좌익한 우익한 따져가지고서 요놈이 수렴하는 케이스는요 이런 케이스밖에 없는 거라고. 특정 지점에서 좌익한도 어떤 특정한 지점을 한없이 다가야 되고 우익한도 다가야 되고 또 그림 또 더 봐. 야 여기 A인 점에서 빵꾸뻥 상관없어. 함수값 묻는 게 아니야 원래 극한은. 알겠냐? 얘가 만약에 막 놀다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그래 괜찮아. 너도 막 놀다가 여기로 오면 돼. 알겠냐? 좌익한도 어디로 가 있어? 좌익한도요? K로 가고 있죠? 우익한도 K로 가고 있죠? 함수값 없어도 된다고. 이때도 K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알겠죠?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으니까. 나머지요. 나머지는 이렇게 불연속인데 아까 지웠네. 지워버리고 어따구 불연속 어따구 있어. 요따구 불연속 요따구 요따 요따구 불연속 A P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다. 그쵸? 즉 좌익한도 존재 우익한도 존재하지만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점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쪽이 모여지지 않는 상태라면은요 각각의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놈아의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즉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됐지? 이런 케이스 아니 그냥 두 개 중에 한 개가 또는 두 개가 전체가 다 발산하거나 수렴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볼 것도 없이 A인 점에서의 극한값은요 발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냐고. 알겠어요? 됐어. 그래서 출력한과 가장 큰 차이였던 함수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였던 뭡니까? 특정 지점으로 보낼 때의 함수의 극한 좌익한 우익한 무조건 챙긴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점에서 fx가 만약에 연속함수인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좌익한 우익한 챙길 필요가 없이 어차피 수렴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 함수값이 곧 극한값이다. 여기다 a 써놓고 집어넣어. fa값이 곧 우리가 찾는 극한값이야. 이렇게 끝. 연속인 게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연속인 게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무조건 좌익한 우익한 챙기는데 그때 이놈이 수렴할 때는 언제뿐이야? 이렇게 특정 이런 상태 아니죠? 네. A가 있고요. 여기가 빵꾸뻥 이더래도 빵꾸뻥 함수값 없어. K. 얘가 어떻게 놀 때가 좌익한도 결국에는요 해당 어떤 지점 극한값 존재하고요. 우익한도 막 놀다가도 결국에는 어떻게 여기로 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때만 좌익한 우익한이 K로 일치해서요 극한값이 존재한 상태고 나머지는요 각각 존재하든 뭐하든 간에 일치하지 않으면 또는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발산해 버리면요 뭐다 이놈아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이번 좌익한 우익한 관련된 강의 정확히 이해하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